중소반차기업부가 2 0 2 2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 결과 올해 최고의 외국인 창업팀으로 독일 코랄로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상금 12만 달러를 받은 코랄로팀의 대표자인 시나 알바네스는 데모데이에서 비건용 생선 대체육 생산이라는 창업 아이템으로 국내외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금 7만 달러를 받는 2위 팀은 아동 전용 스마트 기기 및 관리 솔루션을 선보인 싱가포르의 마이퍼스트가 차지했습니다.